한류의 중심, 한류의 조상, 한류의 원조 최지우 씨와 함께하는 기분. 진짜 옛날 사람 같다. 유진아. 기억나십니까? 2002년 최고의 드라마 겨울연가. 당시 최지우 씨의 인기 정말 엄청났죠? 2주일 전에 일본을 다녀왔어요. 예. 팬미팅을 하러. 근데 이제 지우 누나랑 이제 한다고 하니까 네. 다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지우 힘인데. 아, 예, 그러니까요. 예. 제가 지우 힘에 딸이 같이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자긍심도 느껴지고 좋았습니다. 네. 예. 아니 최지우 씨는 진짜 참 이런 외모가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을 수 있나라는 생각을 아니, 같은 전혀, 자리에서 아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야, 네,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면 안티 생겨. 그렇다. 정답 믿어야말로 망언이죠. 그럼 관리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기본적으로 뭐 타고는 난 것 같고요. 네. 부모님한테 감사해요. 엄마한테 너무 감사해요. 이쁘게 놔줘서 너무 감사하고. 주진모 씨 아바타예요? 우리 또 최지우 씨 하면은 소맹이잖아요? 아 근데 저 독한 술은 뭐 안 줘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약간 오버로 많이 나갔어요. 좀 과장됐네. 네 도수 낮은 거는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술 자리를 즐기는 거죠.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아니 술도 좋아요. 네 죄송해요. 아이 귀여우셔라. 자 캐리어를 끄는 여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캐리어 네 준비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무인도에 가면 난 캐리어에 요것만은 꼭 챙길 거다. 무인도? 예. 너무 어려운가요? 글씨 열심히 쓰려고 우리 주진모 씨 얼마나 노력을 하시는지 몰라. 되게 잘 쓰시는데. 나 집에 가고 싶어. 주진모 씨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나 악필이야. 안 돼. 나 이 방송 나가면 안 돼. 아 진짜로? 나 진짜 안 돼. 내가 대한민국에 내 악필을 처음 공개하는 거네요. 아. 너무 잘 썼는데 왜요? 최지우 씨부터 그럼 저희가 보고 지나갈까요? 예, 저는 다른 분들. 일단 네. 캐리어에 당연히 넣을 순 없지만 네. 적어도 반려견 정도는 저는 예, 딴 거 다 필요 없이 뭐 했어요? 아, 뭘 안 쓰셨죠? 썼어요 지금. 저는 아주 현실적인 답변. 아, 근데 지난번에 이거 비슷한 질문에 주진우 씨가 뭐라고 그러셨는지 알아요? 소녀시대라 그랬어요. 아. 자, 증거하면 보시죠. 그런다. 무인도에 가면 무인도에서 음악이 뭔 필요가 있어. 소녀시대. 오빠, 캐리어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요즘엔 조금 바뀌셨나요? 아니면 그대로인가요? 아, 원래 계획 마음이 뭐 자주 변하면 안 되죠. 아오, 그대로? 그럼요.